혜인이만 선생님 영상이 없어. 혜인이 밖에 없어. 야, 그럼 동현이, 내가 여기 사람은 동현이한테 나왔으니까 집중하는 우리 혜인이한테서 선생님 저한테 신경 안 쓰고 여기 나오고 말도 안 하고. 내 참 이 사람을 갖다가. 자, 어제 해보니까 어때? 재밌지? 재미없었나? 재밌어요. 따로 오면 정말 재밌습니다. 맞죠? 네. 내가 답지를 많이 찾아놨는데 몇 개. 작년 답장 막 찾아놨지? 네. 그러면 보면 좋을 거. 답지 많이 찾아놔라. 네. 밖에도 있나 봐. 혹시 이거 작년 책이라 책이 다르면 나한테 얘기해라. 네. 그럼 혹시 어제 한 것 중에 질문부터 먼저 받을게. 혹시 질문 있나? 저요. 나에게 몇 개. 저 우쪽에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우쪽에 8번 2랑 5요. 8번에 2랑 5랑?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쪽, 3쪽은 다 풀렸단 말이지? 네. 맞지 먹어도 다 한 번씩 먹여봤어? 네. 잘했어. 4쪽은 어떻게? 4쪽에 7번 싹 다 되더나? 저 4번에서 조금 막혔어요. 그냥 너희들 힘들어하니까 한 번씩 조금씩 다 해줄게. 페이지 4쪽 113 단원이고 파란색이다. 7번. 어제 7번 1번을 해줬지? 네. 네. 자, 7번 이거. 지금 중1 때 요렇게 생각을 해야 지금은 한 4, 5줄에 되는 거를 조금만 한두 달 연습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 읽자마자 바로 키 나와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머리를 쓰라. 네.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읽고 시각과 한 개에 얼마 한다 했어? 700원. 맞죠?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때 이거 막 적고 막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이제 알겠지? 네. 그래서, 혜림이 얼마나 그게 싫었노? 선생님 맨날 가르치는 거 짜증난다 이러면서. 한 개에 700이니까 두 개 있죠? 네.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700이 몇 번? 두 번이니까 10으로 700 곱하기 2. 700을 두 번 더 하겠지? 네. 그래. 세 개면 700원이 몇 번이지? 세 번. 이거 이해됐나? 네. 야, 한 개 가격이 주어지면 두 개는 한 개 가격이 몇 번? 두 번. 이게 가지네. 네. 세 개면 700이 몇 번? 세 번. 그럼 내가 X개를 샀다. 이래 되겠지? 네. 그럼 한 개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다 우리 곱하기 생략할 수 있었지? 네. 700X. 근데 가격이니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3번은. 한 개의 X원이 연결 Y의 가격이지? 네. 자, 이거는 잡아. 이런 거 3번은 잡아, 이렇게 하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놔. 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 이거는. 네. 다시는 이거 안 한다. 네. 자, 한 개에, 이렇게 적어봐. 한 개에 얼마 한다? X1이지? 네. 근데 내가 몇 개를 샀다? Y개. 자, Y개를 샀지? 네. 일단 뒤에 거는 보기 전에 내가 아는 데까지만 문제 다 보지 마. Y개를 샀으니까 가격은 X 곱하기 Y겠지? 네. 근데 X 곱하기 Y를 뭐라고 한다? Z라고 한다. 이해가 된다?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되고 또는 Z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게. 네. 이해됐지? 네. Y계의 가격을 뭐라고 하자? Z1이라고 하자. 얘가 됐지? 네. 그럼 Z는 풀으라고 돼있지? 네. 그럼 Z는 Y계, 한 개 X1이니까. 그지? 네. Y계는 가격을 얼마나 했어? XY가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 다. 이해가 됐나? Z는 XY와. 여기 식이다. 이해가 됐나? 네. 여기 답이다. XY만 적으면 안 돼? 네. 한 개 X1인데? Y계에 Z1 한다 했죠. 그럼 Y계는 얼마 했어? XY지? 네. Z는 XY는 어떻다? 같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지? 네. 자, 그럼 4번. 5,000원으로 한 개 X1이 연필 몇 개를 사고? Y. 자, 한 개에 얼마짜리?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다? 5,000원을 가지고 갔지, 가게에. 네. 문제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알기 쉽게 다 바꿔버려. 알겠지? 네. 연습장이나 문제 옆에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나중에, 나 중학교 가면 문제 위에다 탁탁탁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옆에 공간이 있는데, 나 5,000원 들고 갔어. 맞지? 네. 근데 한 개에 얼마? X.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쉽지? 네. 근데 X 원하는데 내가 몇 개 샀다? Y. 그럼 가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Y 계산은 얼마지? XY1이지? 네. XY1치를 샀어. 맞지? 네. 그러고 가게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은 돈, 남은 돈이 뭐고? 남은 돈, 그 사람 돈이겠지? 네. 어, 그 사람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문제. 여기까지 끊어야 돼. Y개를 샀다? 이거 끊어야 돼. Y개를 사고 끊어. 여기까지로 끝이야. Y개를 사고 끊었지?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말했어. 남은 돈을 뭐라고 한다 했지? 네. 실천하고 한다 했지?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돈 구하는 거 알지? 네. 어, 남은 돈. 지트는. 남은 돈 어떻게 되지? 처음 돈 있지? 네. 처음 가지고 간 돈에서 뭐 하면 돼? 물건 산 돈을 빼면 돼? 안 돼? 네. 그럼 처음 돈 얼마? 5,000원. 5,000원 들고 갔죠? 네. 어, 빼기. 물건 산 돈 얼마야? XY1이지. 네. 이게 뭐라고? 지트. 이렇게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뒤에다가 뭐 가격 전보다 원, 원 적어줘도 상가? 그럼 좀 더 좋다, 알겠지? 네. 선생님, 화면 내려가서 7번까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자, 됐죠? 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냥 영상은 안 올려도, 어? 혜인이만, 어, 야, 안 올리는 거 이거 뭐, 다른 사람 생각도 없었네? 뭐, 다른 사람 내 영상 기다리나? 맞지? 너 여기 나도 수업 싫지? 아, 야. 야, 선생님이 너가 좀 힘들어하고 너가 좀 마음 아파하면 선생님이 너한테 엄청 관심 가지더나 안 가지더나? 가지죠. 가지지? 네. 내가 오늘 송현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더나? 울었어요. 엄마 울고 이러지? 네. 진짜인데? 막 걱정하더라 안 하더나? 있어요. 그럼 방랑이 생각도 막 머릿속에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지금 전인지 안 하고 막 생각하고 있겠어 안 하겠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슬럼 빠지면 너는 너가 막 힘들어 내가 아프나 하면 걱정이 그래야 돼. 그리고 선생님 지금 슬럼 좀 빠졌는데 너 수업 좀 재밌게 해줘야 될까 이거? 5번. 현재 몇 살이? X살. 어,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도 별표놨을게. 지금도 7번이 재료가 되는 거야. 요 4페이지에 7번이 있지. 네. 이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나오면 녹색 한다든지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지. 네. 그게 이게 재료야. 이게 재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잘 섞어 넣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야. 또 재료를 잘 마련해야 되겠지. 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거 쉽다고 해서 넘어가버리면 아니야.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쉬운 거를 잘해야 어려운 게 잘 풀려. 뭔지 알겠지? 근데 어려운 거만 잘 푸는 건 잘하는 게 아니야. 자, 요런 문제에서 기본을 다 살리자. 아, 나이는 뭐야? 현재가 있고. 맞지? 네. 현재가 있고 10년 후가 있겠지. 네. 이런 게 막 나와. 현재 나이 10년. 근데 현재 몇 살? X 살. 경민이가 현재는 X살이지? 네. 그럼 당연히 10년 후에는 나이가 어떻게 묶겠어? 1년 지나면 내가 지금 2살이다. 1년 지나면 3살이 되겠지? 네. 2살이다 1년. 년도 지나면 맞고. 자, 2년이 지났다. 2살인데 4살이 되겠지? 네. 그럼 X살인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10년이 지났지? 네. 이 사람의 나이 현재 나이에다가 맞지? 네. 10년 지난 거를 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X 플러스 뭐가 되나? 10. 이렇게 살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됐나?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바뀌어야 돼. 됐나? 네. 6번. 자, A장에 500원이 우표가 한 장에는 얼마인가? 자, 이거 초등학교 때 내가 세방 많이 했었지? 네. 자, 이거. 한 장에 100원이다. 나온 거 봐. 10장에 만 원이다. 이래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요렇게밖에 안 나와. 문제. 물론 막 꼬아서 내겠지.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이 문제냐, 이 문제냐. 알겠지? 네. 알겠나? 막 꼬아내지만, 뒷단에는. 이거 한 장에 100원이다. 그럼 우리는 벌써 알았지. X장이면 얼마야? 100X가 되지. 네. 마음대로 한 장 가격에다가 마음대로 개수만 곱해주면 되지. 네. 한 장 가격에 개수 곱하면 된다. 맞지? 근데 이거 10장에 만 원이지. 네. 어? 네. 내가 몇 장을 샀지? 10장. 근데 만 원이야. 그럼 한 장을 물어보겠지.
네. 이거는 뭘 물어보겠어? 한 장 가격을 물어보겠지. 네. 무슨 말이야? 열 장 있었는데 만 원이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한 장 가격, 전체 가격 있어 없어? 있어요. 전체 가격에서 마음대로. 전체 개수를 나눠주면 되나 안 되나? 네. 전체 가격에서 전체 개수를 나눠주면 되나?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만 원을 몇 명한테 나눠주면? 열 명한테 나눠주면 한 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한 장 가격은 전체 가격에서 마음대로 전체 개수를 나누면 한 장 가격이 나와야 안 나와야? 나와요. 자, 초등학교 때 그래서 5학년도 있고 한때 저런 머리를 썼던 거야. 그냥 우리가 학습지나 그냥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이때 학습지든 다른 학원이든 앞으로 너희들이 쌤하고 안 만나든 그럼 쌤한테 배운 방식 그냥 가르친다. 그렇네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배우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가장 쉬운 색깔에서 가장 처음 배울 때 거기서 머리를 많이 쓰라 알겠지? 그래서 어려워질수록 머리를 작게 쓰는 거야. 기분도 앞에 안 왔으니까 얘가 됐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에서 머리 잘 많이 쓴다 우리는 이제부터 알겠지? 가장 그게 중요해. 그럼 저거 알았으니까 저거를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저거는 하나 안 하고 이걸 잘하니까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 저거야 끝이죠 맞죠? 어. 자 이거 A장에 500원 자 1번 경우야 2번 경우야 2번 경우지? 네. 그걸 한 장 물어봤지? 네. 어떻게 하면 돼? 500원은 몇 명한테 나눠주는데? A명. 그럼 한 장 가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500원을 나누기 뭐냐면 A. 어, A 하면 되지? 네. 그럼 이렇게 해놔도 나눌 수 있는 생각해야 되겠지? 네. 이 꼬라지는 바로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500.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바로 돼야 안 돼요? 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7번은 이제 뭐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1000X 하면 되죠? 네. 됐어 안 됐어요? 네. 할 수 있겠나? 네. 7번은 또 두 개씩 지금 이런 것들 중요하다. 네. 저 오늘 이제 8번 9번 들어가면 저번에 선생님이 속도 파트, 속력 파트, 농도 파트 했던 거 있지? 네. 그거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문장 또 보고 지금 계속 해줄 때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할 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어. 계속 외우지도 않고 문장만 앉아 있으면 할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선생님이 벌써 공부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저번에 속력은 기호로 뭐라 한다 했다. 속력은 기호로 뭐 안다 했었으니 동영상에서 했는데 영상 안 봤구나. 이틀 전 3일 전 저번주 영상 속력은 뭐라 하기로 했어? V. 어? V. 그렇지 잘했어 지금 V라고 그랬어. 그럼 공부해 오라 했다 내가 알겠어? 속력은 V야. 그럼 속력은 얼마나 빠르냐 빠르기를 말하냐. 속력이 V야. V는 내가 어떻게 외우라 했어? 속력은 뭐야? 한글로 말해봐. 시간분의 거리지? 네. 그래서 쌤이 V는 T분의 S. 내가 외우라 했어. 동영상 찾아라. 몇 분 몇 초 했는지. 내가 그 공식 다 말해줬어. 너가 맨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 안 한다. 전 세계 가서 보이는 T분의 S. 이렇게 됐다. 소문자나 대문자에 있다. 다 다르고. 선생님 분명히 동영상에 이거 해줬다. 지훈아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어. 보이는 T분의 S. 이걸 외우. 그럼 보이가 뭐라고? 속력이지? 네. 소문자 T는? 시간. S는? 거리. 이렇게. 버이는 티분에서 버이는 티분에서 버이는 티분에서 버이는 티분에서 외워. 다 시작. 계속. 버이는 티분에서라고 맨날 외우다가 버이는 뭔지 티는 뭔지 에스는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네. 버이는 앞으로 속력, 티는 뭐 시간, 에스는 뭐 거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갔느냐. 그러니까 1초에 10m 가는 놈하고 맞죠? 1초에 10m 가는 1초에 100m 가는 놈 누가 더 빠릅니까? 1초에 10m 간다. 1초에 100m 간다. 누가 더 빠른 거고? 1초에 100m지. 그게 속력입니다. 누가 더 빠른지 알겠지? 알겠나? 응, 그렇게. 근데 1초에 10m 간 놈이 있는데 1시간에 1km 갔다. 솔직히 이제 초 시간이 달라지니까 누가 더 빠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갖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끊어요. V는 속력이고 T는 시간이고 S는 거리다. V는 뭐라고? T분 S. 나는 공식 이거 하나만 외웠다. V는 뭐라고?
10분에 S. 그럼 이서 공식 하나 외우면 나머지 공식이 T 나와. S를 물어보고 T를 물어보고 S를 물어보지. 네. 이거야. 쌤이 기억나나? 분모가 넘어가면. 쌤 분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 분모가 넘어가면. 바구니 문제에서 나누기를 없애려면 뭐 애들 곱하기를 없애려면 나누기 더하기를 없애려면 빼기 빼기를 없애려면 바구니 문제 왜 했는지 그냥 너가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 업 해가지고 붐 내가 저번에 여기다 적어준 적도 있어. 한 2주 전에 분모가 넘어가면 분자, 분모가 넘어가면 곱하기. 이걸 했어, 안 했어? 요즘에 적어뒀을 거야. 알겠나? 앞에 영상 시간 같으면 다 찾아서 또 보고, 놀 때마다. 자기 전에 또 보고, 또 틀어놓고 놀고, 이어폰 꽂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거 속력 공식 나온 거 보고, 그 앞에 분모가 넘어가면 뭐 되는 거? 찾아서 풀기다 해라. 알겠어? 네. 그럼 분모가 넘어가면 곱하기. 뭐라고? 다시 해라. 처음부터 시작. 분모는 분자로, 분모는 곱하기로. 해라. 시작. 분모는 분자로, 분모는 곱하기로. 계속 찾아라. 네. 자, 그럼 S를 물어보지. 네. 그러니까 바구니 문제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변화가 없다 했지. 네. 날라가지. 네. S는 그래서 뭐 되면 너가 좋아하는 TV가 되는 거야. 알겠나? 어? 네. S는 VT 또는 S는 TV 외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분모가 넘어가면 곱하기인지 알겠지? 바구니에서 어떻게 한 거니까 두 개를 없애준 거야. 알겠나? 그 바구니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했지? 네. 그래서 이 양처럼 외우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 바구니에 이걸 없애려니까 이만 곱해주면 안 되지? 네. 똑같이 곱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걸 약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V는 기본 S지. 네. 그래서 저 공식에서 이게 변형이 돼. S는 VT로.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넘겨가지고 알 수 있지. 네. 어? 네.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거야. T를 또. T만 있지. 네. 어? 그러면 지금 T를 알고 싶지. 네. 곱하기 V를 없애야 되겠지. 네. 어? 네. 나누기 V. 양변에 똑같이. 나누기 V. 그럼 이거 날아가겠지? 네. 어? 네. T는 V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S는 TV면 어? V분의 1 여기도 V분의 1 그럼 이거 날아가겠지? 네. 나누기 V나 V분의 1이나 곱하기나 똑같겠지? 네. 그럼 T는 이거 계산하면 V분의 S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계속 가르쳐줬던 건데 알겠어? 어? 네. 공부해야 돼. 이제는 중1이야. 지금 어떻게 변형돼 갖고 가는지. 그래서 내가 t를 구하고 싶지. 네. 어? 네. t를 구하고 싶어서 여기서 변형하는 것보다 여기서 t를 근데 이거 곱하기가 넘어가지. 네.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곱하기를 쓰려면 나누기잖아. 맞지? 네.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알겠나? 네. 분자는 넘어가면 분모로. 알겠나? 네. 이만한 곱하기가 넘어가니까 나누기가 되겠지. 어? 그래서 V분의 S.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외우고 있으면 이 공식이 다 튀는 거야. 동영상에 찾아라. 네. 그리고 동영상에 또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농도 얼마나 진하냐 안 진하냐 100개 중에 물 전체 100에 소금이 10개 들어간 거 같고 알겠습니까? 그게 10%예요. 전체 100에 소금이 20 들어간 거 같고 어느 게 더 짜겠어? 20. 그 짜고 안 진하고 진하고 안 진하고 그게 농도다. 알겠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입니다. 알겠나? 소금물의 농도는 퍼센트로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공식 어떻게 된다 이놈? 농도는 소금 물분해 맞지? 소금 곱하기 배 소금이랑 곱하기 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뭐 이거를 A로 잡고 알겠나? 어?
뭐 이거를 B로 잡고 이거 C로 잡고 각기 배경해가지고 변형시키는 공식들이 있다. 알겠어? 네. 어, 그럼 너희들이 소금물의 농도 공식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걸 변형하다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지. 알겠나? 네. 어? 소금물 구하는 양 공식도 있어. 찾아봐야 돼. 그래서 따로따로 다 외워야 돼. 알겠나? 네. 알겠나? 네. 응.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금만 구한다면 곱하기지. 네. 곱하기 넘어오면 되겠어. 나누기. 나누기는 또 뭐가 되겠어? 분모 되겠지. 네. 농도. 100분의 농도. 자, 분모로 넘어가면 곱하기. 공식 하나 외웠지? 이 공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네. 소금은 100분의 곱하기 넘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자 이제 소금물을 물어보겠지? 네. 어? 네. 소금물이야. 나머지 넘어가는 거야. 여기 소금 보이지? 네. 어? 네. 그럼 분모는 넘어가면 뭐냐? 곱하기 또는 뭐라? 분자. 네. 그지? 네. 그래서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 넘어가겠지? 이거는 뭐가 되나? 분자지? 분자는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간다 해 놓은 분모. 그래도 농도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야. 알겠어? 응. 공식 변형 하나만 외우고 지금 뭐냐면 물론 중이나 중상 가서 좀 뒤에 가가지고 등식의 성질로 이게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충분히 너는 초등학생 때부터 선생님한테 바구니 문제를 배워왔고 충분히 선생님하고 몇 달 동안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공식 나올 때마다 만 개 나오면 만 개를 다 외울 거지. 알겠습니까? 네. 어, 외워야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 없어?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외워야 되는데 하나 외우고 나머지 두 개를 꼬집내는 거 할 거지. 세 개를 다 외울 건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쉽게 가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아, 지금 중학생이야. 아직 초등학생 못 벗으면 해주는 것만 기억하려고 해.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공식 크게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 두 개씩 두 개씩을 뽑아내는 공식을 봤어 안 봤어? 영상 보고 연습해라. 네.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아직 솔직히 말하면 어, 몇 달 뒤에 배울 파트거든? 네. 근데 너희들은 쌤하고 중학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쌤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정도도 이해할 수 있다. 알겠어? 네. 자 그럼 그렇게 알아야 맨날 머리 쓰겠어. 보이는? 보이는? T분의 S. 응, 이렇게 알아야 돼. 5페이지 8번에 만약에 1번 X km의 거리를 시속 8km의 속력으로 걸었을 때 이래 나오지? 네.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래서 동그라미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 시간 물어봤지? 시간. 네. 시간은 물론 너는 답 적을 때 걸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시간은 나오겠지? 네. 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했었어? 더이너 더이너 T분의 S. T분의 S 맞지? 네. 어? S는 넘어가면 VP 그지? 네. 분모가 넘어가면 곱하기라 했지? 네. 여기서 t는 v가 넘어가야 되겠지? 네. 곱하기니까 분모로 v분의 s. t는 뭐라고? v분의 s. 어? 그래, t는 v분의 s네. 딱 t는 여기서. 어, 걸린 시간 t네. 걸린 시간 t 있지? 네. 걸린 시간. 밑에다가 t는. 이거 자, 대문자 t지? 네. 소문자 t지? 네. 근데 필기체 t도 이거 t다. 네. 다 알아야 된다. 알겠지? 요구로 적으라고 말하면 T는 이래 적으라. 그럼 집에 가서 나중에 이걸 영상 보고 난 뒤에 저거 밑에 나오면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다. 네. T라고만 적어. 너는 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적고. 알겠나? 네. 어, 됐어. 어? 근데 여기서 X km의 거리를 했지. 그지? 네. X km의 거리 줄 치고. 거리제? 네. 거리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T가 뭔지 V가 뭔지 S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네. 거리니까. X km의 거리 나왔지? 네. 어? S는 뭐고? X km. 맞아, 맞아. 네. X km의 거리. 거리잖아, 그치? 네.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리고 X km 적었지? 적었지? 어, 적었나, 안 적었나? X km의 거리 밑에다 S를 하고 X km 이렇게 적으라고. 이해가 됐나, 오케이. 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좀 길니까 가로를 할까 하면 좋지. 시속 8km의 속력. 시속 8km의 속력. 그치? 시속 8km 줄치든지 뭐 동그라미 가로든지 시속 8km의 속력 이렇게 적어놨지? 네. 오딘 t가 아직 있었으니까 말을 적어주는 거야.
실제로 뒤에는 속력, 시간 이런 거 안 나온다 알겠지? 이런 말 점점 없어진다 알겠지? 그럼 뭐만 나오겠어? 시속 8km만 나오겠지? 네. 이거 보고 시속 8km 무슨 말이야? 시 무슨 말이겠어? 한 시간, 시간이란 뜻이겠지? 한 시간이 얼마 같다? 8km 같다 빠르기지? 그냥 8km 나오면 뭐가 되겠어? 거리겠지? 근데 시속 8km, 분속 8km, 초속 8km 이런 거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분속, 시속, 초속 나오면 그게 속력이란 뜻이야. 이해가 됐나? 시속이면 한 시간에 8km 간다. 이해가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야. 시속 x km 이런 말 나왔지? 네. 분속 x m 초속 x m 이런 말 나왔지. 됐나? 네. 상관없어. 뒤에 단위는 지 마음대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시속 x km 뭐라 했지? 한 시간에 x km 간다 했지? 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 시간 동안 x km 간다 이 말이지? 네. 앞으로 시간은 아우 뭐라고? 아우 됐나? 네. 근데 분은 미니처인데 그냥 분으로 한다 한 거였어. 이제 m 미터하고 헷갈리니까 얘가 됐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못 가져니까 초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s로 쓴다. es는 소문자고 es는 대문자다. 그래 나도 헷갈리고 안 헷갈려도 된다 그냥. 알겠지? 저거는 공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 단위에서 나오겠지? 네. 뭐 그런 거다 그냥 나중에 할게. 그럼 한 시간이지? 네. 쉽게 말하면 1hour에 x km겠지? 네.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근데 이거, 이 부분에 이거 이래 되겠지? 네. 전 세계적으로 약속합니다. x km per hour 이런 생략할 수 있다 했지? 네. 자, 이거를 그래서 적은 시간에 다 했어 이거. 지금 per라고 이 동영상 보고 기억나지? 선생님 저거를 per라고 뭐라고 한다? per. 그래서 요까지는 한국에서만 배우는 건데 말이 다 달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x km per hour 읽어보자. 시작. x km per hour 누가 1분의 분해라는 말 있지? 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per. 근데 우리나라는 1분의 x 이렇게 읽지? 네. 어,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10분의 뭐 2 이렇게 읽겠지? 네. 근데 이거를 적으려니까 인쇄하려니까 한 줄로 적어야 되겠지? 그래 전 세계적으로 적을 때는 2 per 10 이런 식으로, 2 per 10 이런 식으로, 2 per 10 이런 식으로 얘가 됐지. 전 외국은 이렇게 읽을 거야.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 앞으로 점점점 분수를 이렇게 나타낼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per라고 읽는다 이 짝대기를.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식으로 1분의 x 이거는 x km per hour 똑같은 거야. 네. 그럼 이거는 분속이지. 네. 어? 다 똑같을 거야. 얘가 됐나? 네. 근데 마지막 걸로 적으면 자 1분의 1은 생략된 거야. 네. 1분의 x m 간다 했지? 네. 그럼 어떻게 되겠노? x m per 분 됐지? 네. 됐나?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노? 1초지? 네. x m per 세컨드. 초는 그냥 세컨드 하면 됐다. 됐나?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얘가 됐지? 네. 됐어요? 네. 집에 와서 초, 시간 아워 분은 분 초는 세컨. 얘가 됐지? 네. 허라고 있고 연습해야 되겠지? 네. 근데 중학교 가는 연습이 할 게 많아. 여기다 쳐져버리면 못 따라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근데 시속 몇 킬로입니다? 8 킬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시속 8 킬로미터 속력이니까 속력이니까 뭐고 보이지? 네. 그럼 너희들 그거다가 뭐라고 시속 8 킬로미터니까 뭐라고 하냐? 보이는 하고 들고만도 연필로 선생님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줘? 적어. V는 해놓고. 시속 8km 있잖아. 시속도 줄쳐야 돼. 8km 줄치면 안 되고, 시속 8km. 시속 8km. 다 해줬잖아. 시속 x km. 뭐 어떻게 나타내는지 말했잖아. 제일 마지막으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틀려도 된다? 네. 시속 8km 나왔지? 네. 응. 계속 연습해야 된다. 네.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사람이 자, 성현이만, 박나영이만, 뭐, 교화들만 어렵고, 나머지는 안 어렵다. 이런 거 아니죠? 네. 전부 다 어려워. 근데 웃기는 거야. 집에 가서 동상을 진짜 보고, 집에 가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리 제일 나쁜 홍해이니까 막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나도 내일 되면 제일 빨리 따라올 거야. 지금 이 교실에서 솔직히 대가리 제일 나쁜 게 홍해이인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해이가 대가리 제일 나빠요. 근데 지금 제일 잘해요.
지는 지가 나쁜 걸 하니까 세영을 만나가지고 내 단점을 고쳐가면서. 맞죠, 그죠? 어. 자, 내가 나쁘다 했지. 다른 게 안 좋다고 설명 안 했죠. 그러면, 대가리가 나쁘다, 대가리가 좋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흔히 말할 때, 부진국에서는 IQ만 좋은 사람. 딱 하면 빨리 알아듣는 사람 있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이나들은 IQ 안 좋았어요. EQ나 GQ나. 야, IQ가 좋은 새끼가, 어? 에디슨은 뭐, 학교도 가기 전에 다가를 풀고 이랬습니까? 뭐랬어요? 에디슨이 학교를 딱 이탈했더니, 다음 생 며칠 있다가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죠. 어? 편지를 보내고 엄마가 그 편지를 딱 읽고 어떻게 했어요? 에디슨아, 너희 우리 아들 에디슨은 너무 특별해서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배우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이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좋다고. 너는 너무 특별한 아이야. 너무 대단한 아이야. 이제 학교에 이제 이렇게 특별한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 날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대한 말을 적어놨더라.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에디슨은 그걸 믿고 어레이 가면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엄마랑 배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루는 에디슨을 찾으니까 디스나 디스나 사고라니까 없어. 가보니까 닭장에 가고 뭐하고 있습니까? 딸딸 품고 있어. 그럼 뭐하니? 이랬더만 이제 나도 닭을 한번 대가리랑 부화시켜보라고 이러고 앉아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부화되는가 자꾸 막 이랍니다. 아이큐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에디슨이 중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죠. 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죽을 때 엄마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자서더니 유품을 탁 보는데 쳤다가 담임쌤이 에디슨 초등학교 때 보낸 편지가 탁 나온 거야. 뭐라고 적어놨어요? 당신의 아내 전화하니까 일반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전화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라. 일반 학교에 올릴 수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학교 선생님마저도, 일반 사람마저도 전웅이다, 뭐다, 이런 말은. 그때만 해도 미국은 부진국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옛날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세상은 다 다르잖아.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잘하니까 나는 못하네. 지 혼자 포기해버린 거야. 그 담임쌤처럼 판단해.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엄마가 고지고대로 믿어서 이 빈 전웅 아야 사고 때리고 뭐라고 전웅 학교에 보냈으면 에디슨 나보고 크게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엄마가 보기에 아닌 거지. 아니면 그래도 평범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지. 저 정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엄마도 대단하죠. 그죠? 하지만 그 에디슨도 그게 대단한 거. 남하고 자기가 다른 걸 알았을 텐데. 맞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좁게 힘들다. 좁게 못한다. 에디슨이 학교 가서 대세 뺏을 친구랑 어울리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위대하게 됐죠. 그러놓고 이제 얼마 대단한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뜰뜰했으면 그 별명이 유대인으로 이 바보 빈지 축구 아인슈타인아 이렇게 이런 뜻이 줄여서 그 아인슈타인을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알았다면 그 아이를 바보로 찍겠죠. 근데 얼마나 위대한 거죠. 맞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으면 똑같아야 좋은 사람들은 남이 명품 가방 들면 지도 명품 가방 들어야 되고 남이 냉장고 좋은 거 사면 지도 냉장고 좋은 거 사야 되고 남이 큰 집에 살면 지도 큰 집에 사야 되고 남이 명품 차 타고 다니면 자기도 명품 차 타야 되는 그건 평범해지는 거야. 그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야. 알겠나? 알겠어? 그러니까 평범한 게 평범한 게 아주 어려운 거지만 많은 자기가 전웅이다, 자기가 바보라, 이 세상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께 위대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나는 내 제자들 중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제자, 홍혜인이 제일 바보야, 이런 말 합니다. 왜? 홍혜인 바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처음에 했을 때 진짜 못했는데, 극장하고 푸는 속도도 느리고 했는데, 지가 노력해서 따라가면, 지보다는, 한 100배 빨랐던 우리 송현이는 지금 홍해인보다 한 두 번은 느립니다, 책이.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지윤이도, 나인이도, 조나이도 얼마나 따라잡고 있고, 남자애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또, 송현이도, 빵나도, 저 현지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 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안타깝다는 거, 알겠죠? 알겠나? 네. 열심히 하자, 네. 그럼 시속 8km라고 했지? 네.
시간당 8km 간다 했지? 네.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 8km per hour. 시간. 한 시간에 얼마 갔다? 8km. 네. 똑같은 말이다.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너가 아까 전에 T는 V분해서 적었겠지? 네. 그럼 풀이 되려고 한다. 문제 풀 때 이래 적는 거야. 어, T는 V분했으니까. 너가 적게 돼. 걸린 시간 있지? 네. 그럼 이거를 걸린 시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걸린 시간은 어? 뭐였다? 거의 속력이지? 네. 얼마? 8? 됐지? 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지금까지 단위까지 다 넣어버려. 원래는 8km per hour로 다 넣어야 되는데 네. 이까지 하면 너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 거리 얼마 갔다? X km 됐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날아가고 약분되는 거 다 보여줄 건데 지금은 힘드니까 송혜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8분의 X 나오겠지? 시간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노? 아우 시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은 중1 예비니까 이까지 가르쳐주면 너무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요즘 다음 이거를 요소 계산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 8분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바로 나오겠죠? 쉽죠? 쉽죠 그죠? 이렇게 된다 됐지?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게 지금 그냥 이거 답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지난번 답장 뭐 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도 이거 답장으로 같이 안 했죠?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온다 이 많은 과정들을 아는 가장 쉬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많이 써라 알겠지? 네. 중2 때 못해도 된다. 자 2번 다 같이 해보자 시작. 프로의 설탕물. 자 여기서 프로라는 말만 써도 되는데 네. 어? 네. 웬만하면 퍼센트 알겠습니까? 네. 퍼센트라고 써 알겠죠? 네. 5%의 설탕물 X g 속에 녹아 있는 설탕이 뭐로 봤어? 양. 설탕의 양. 양이었지. 네. 농도물로 보는 게 아니라 설탕의 양이지. 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었잖아. 농도는 퍼센트였지. 네. 농도는 뭐였어? 소금물 전체였지.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지. 네. 소금은, 그지? 네. 어? 100분의 농도, 그지? 네. 이거 넘어가면 마누기고, 이거 넘어가면 뭐라고? 이거 구하라네. 이거 넘기면 되지? 네. 이거 하나만 이거 다시 한다? 이거 구하라지? 네. 그러면 이거 100 넘어가니까 나누기로 갔지? 네. 분모니까 뭐로 가는? 곱하기. 이래 갔지? 네. 그럼 동영상에 지금은 소금이나 소금으로 나오지만 설탕 나오든 매실액기 쓰든 사이라든 다 써도 된다 했다. 그지? 네. 동사 꼭 찾아봐라. 네. 그럼 설탕의 양이네. 어? 네. 그럼 전체 공식이지만 이 공식 써면 되겠지. 네. 뭐 분해? 100분해 뭐? 농도 곱하기 뭐? 설탕? 물. 이거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설탕의 양. 100분해 100%. 자, 그럼 어떻게 되나? 5%의 설탕물 돼 있지. 네. 그럼 50% 설탕물 줄치고 뭐라고 적어야 되나? 농도. 자, 그게 농도겠지.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그게 농도겠지. 나 뭔지 알아야 뭘 대입을 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쉬운 거에서 알아가야 돼. 근데 5% 농도고 X g이지. 네. X g 뭐야? 양이지 양. 네. 뭐의 양이고 설탕물 X g이 진짜 동원했지. 이건 설탕의 양인지 설탕물의 양인지 알아야 되겠지. 네. 설탕물 X g. 그럼 5% 밑에가 농도고 설탕물 X g의 동그라미지. 설탕물 X g의 동그라미지. 설탕물 X g. 그러니까 설탕물 X g 뭐거든? 설탕물의 양이지? 네. 그러니까 자 100분의 농도 몇 퍼센트? 5% 됐죠? 네. 5%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곱하기 설탕물이 얼마입니까? X g이지? 네.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초등학교 다 달려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설탕의 양이지? 네. 농도 예를 들어서 농도 곱하기 이거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X에 상관없어요. 알겠나? 근데 5% 곱하기 있으면 5%가 뭐로 바뀌어야 돼? 100분의 5 곱하기 X로 바뀌겠죠? 네.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아요. 100분의 5% 곱하기 X 해가지고 100분의 5로 바꿔도 되고 100분의 5 바로 이거 곱하기 X로 해야 된다. 네. 곱하기 생략되겠지? 네.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 100분의 5X 해도 되고 옆에 붙여도 된다. 네. 100분의 5X에 올려도 상관없고 이해가 됐나? 네. 얼마나 앞으로는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XY는 뒤로 보내는 걸 더 좋아. 근데 일단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설탕이 아니라 그람이겠지. 네. 뒤에 뭐로 붙이고 그람. 단위 붙이자 된다. 네. 마지막에 됐어 안 됐어? 됐어.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계속 할 거야. 버이나 석탄물이나 이거 찾아오는 공기 찾는 법 있지?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런 거 연습하는 이런 것도 필기 알아서 동영상 보면서 볼펜 이런 거 필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주 자주.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쉽겠죠? 또 오늘 아까 송현이가 현지 책을 찾아왔는데 아휴 6학년 때다가 그 분수가 없잖아. 선생님 다 가르쳐주려고 지금 밀린 걸 다 가르쳐주려고 그걸 했는데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 그것도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가 앞을 볼 수 없으면 선생님이 전자책을 들고 와서 가르친다 했죠. 네. 누구가 못 들으면 선생님 수화를 배울게. 알겠나?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쌤은 고민할 거야. 그럼 그래 고민해가지고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또 따라오려고 노력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물론 말하는 선생님도 제대로 못 살고 있지만 선생님을 보지 마라 했지? 네. 너는 내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를 보면 안 돼. 저래 못난 새끼가 나한테 와줄 사내라. 그럼 이래 생각해. 아, 내가 못나 보니까 내처럼 살지 마라고. 더 잘 살아라고. 알겠나? 3번. 자, 10km의 거리. 이제 나 10km 거리 나왔지? 네. 그러면 거리 나왔으니까 이제 뭐라고? S는 10. 적을 수 있겠죠? S는 10k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10km 거리 밑 줄축은 S라고만 적어놔도 돼. 단위가 10km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0km, S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줄차 되겠노? 시속 X km 줄차 되겠지? 시속 X km. 요거는 시속 X km니까. 시속 X km라고 나왔지? 네. 요거는 이제 바꿔야 돼. 버이는 한번 바꿀 다 한번 또 바꿔보자. 시속 X km 아까 말해준 대로 버이는하고 또 바꿔봐야 돼. 틀려도 된다? 네. 자, 바꿔봤습니까? 네. 자, 혜린아? 네. 혜린아, 우리 혜린이 맨날 확인해야 돼. 혜린아, 뭐라 할까? 끝. 어 전화 혜림이. 여보세요. 혜림아. 네. 말해봐. 진짜 아까 그 X가 빼고. X km 뭐? 퍼 아우로 이렇게 써야 돼. 알겠습니까?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지금은 처음 봤으니까 못 해도 된다. 알겠지? 네. 집중 집중. 그럼 X km 퍼 아우 이렇게 적었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걸린 시간 동그라미 치야 되겠죠? 네. 어? 또 뭐 물어봤어? 걸린 시간 물어봤지? 네. 티 물어봤지? 네. 어? 네. 자 그럼 아까도 봐라. 계속 V는 뭐라고? T분의 네. S 계속 나와야 되겠지? 네. V는 T분의 S 공식 이것만 외우라 했지? V는 T분의 네. S 오늘 벌써 외우겠지? 조금만 V는 T분의 네. S 그럼 여기서 우리가 S는 S는 넘어가면 VT 그럼 TV 한다 했지? 네. T는 V가 넘어간다 했지? 네. V분의 S 벌써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다 봐라. 그럼 세 개 딱 집어넣고 무슨 공식 쓴다? 지금 계속 연습하니까 세 개를 다 외울 수 있지? 네. 그럼 지금 뭐 풀어라 했노? T 물어봤지? 네. 그래서 뭐 쓴다? V분의 S지? 네. V가 얼마? X S는? 거리는? 10 나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거 시속이지? 네. 시속이라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돼? 시간 이래 되겠지? 네. X분의 10 시간 이거 됐습니까?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복습하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다르라고 하기도 잘 확인 안 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게 짜증나서 못 견딘다 그러면 많아요. 다르라고는 다른 데는 너희들 하루 숙제내줬어. 오늘 숙제내줬어. 내일 검사하고 한 놈은 해보고 안 한 놈은 안 하고 넘어가 버리지. 선생님은 아니야. 선생님 할 때까지 계속이야. 알겠습니까? 한 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고 나면 또 보고 또 보고 너는 내가 너한테 확인 안 하더라도 난 계속 보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4번. 자, X% 소금물 50g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물어봤지? 네. 그럼 여기서 X% 동안을 치고 뭐라고 해야 돼? 농도라고 적어야 되겠지? 네. 그럼 소금물 50g. 이거는 소금물이지, 그냥? 네. 안 적어도 돼. 근데 뭐 구하라 했어? 소금의 양. 문제가 소금의 양이지? 네. 자, 소금 나왔다. 아까 어떻게 됐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지? 네. 내가 외우고 있거든. 안 외운 사람 아까부터는 또 적어서 또 외워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100분의 농도 몇 퍼센트? 곱하기 자
만약에 잘 들어라. 이 문제도 괜찮고 그냥 농도 곱하기 소금물액이 된다. 알겠지? 네. 이거랑 이때는 퍼센트가 들어가야 돼. X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고? 50g. 50g이세요? 네. 요때는 X 퍼센트라고 줘. 얘가 됐지? 네. 요때는 100분의 뭐라고? X. 네. 얘가 됐지 무슨 말인지? 네. 곱하기 소금물 얼마고? 50이제? 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다. 네. 됐어 안 됐어? 됐어. 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풀 때는 이런 거 적지 마. 네. 이거 안 적고 바로 적으면 머릿속에 문제에다 적어놨지? 네. 그럼 풀 때는 그냥 요거부터 밑에부터 풀면 돼. 네. 이런 공식들은 문제에다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어. 100분의 X는 50. 이래 됐죠? 네.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약분 되겠죠? 네. 그러면 2분의 X 소금이니까 그람 이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5번. 자, 이 5번도 저번에 혜원이가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동영상 저번에 올려놨을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네. 이거 선생님이 동영상 진짜 올려놨는데. 본 사람. 이거 혜원이가 5페이지 5번이고 8번에 5번이고 질문하고 선생님이 올려줬었는데. 일주일 전쯤에. 벌써 형님은 1페이지 다 풀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면서 그때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응? 이거 그때 동영상 봤습니까? 이거 또 보고 동영상 한번 보고 나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 한 번씩 앞에 또 단원별로 찾아봐야 된다. 네. 혜원이 질문부터 찾아 한 번 더 보고 오늘 또 보고 혜원이 질문부터 또 봐. 알겠어? 네. 응. 8번에 5번 같은 문제는 별별 100개 짜리고요. 별별 100개 짜리입니다. 별별 100개 짜리. 이럴 때 너무 힘이 없어. 1, 2주 전에 해줬는데도 보지도 않고. 남이 질문했더라도 다 봐야 된다. 내가 풀었던 문제도 또 봐야 되고 내가 안 풀었던 문제도 또 봐야 돼. 내가 질문한 거 아니니까 그 유치원생이다. 아이? 남의 인생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야. 왜 공부를 배우는지 알아. 너가 제일 쉽게 배운 교육 중에 하나가 있어. 자, 칼이라는 놈이 있지. 칼은 찔리니까 어떻다노? 아프겠지? 응. 어? 네. 그래서 너가 칼을 찔리기 전에 찔려본 사람들도 있고 다쳐본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때 되게 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위험해요, 아파요, 칼은 잘못하면 안 돼요 막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거를 보고 동영상을 보든지 만화를 보든지 책을 보고 칼은 위험한 거네? 찔리기 전에 배우고 찔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육을 받았지? 네. 그래서 위험한 줄 알고 칼을 조심했어. 그래서 평생 안 찔리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현자래요. 교육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죠. 책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사람.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칼은 찔리면 아프다 조심했어 했는데. 힝! 내가? 찔린 거야. 오, 아프네. 한번 찔려보고 났어야 그때부터 아픈 줄 아는 거죠. 그때부터 조심. 분명히 교육도 받았는데도 한번 찔려봐야 돼. 그때부터 더 조심합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 그러면 바보는 뭘까? 교육도 받았죠. 그래갖고 쏘다가 자기 머리가 탁 찔렸어요. 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도 또 어야! 또 찔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찔립니다. 맨날 찔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교육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년 뒤, 20년 뒤 지금의 삶도 여기 교실 안에서 누구는 잘 살고 있고 누구는 못 살고 있고 뭐 잘 산다 못 산다 떠나서 누구는 잘 따라오고 있고 보면서 어떤 애는 어떻게 하니까 저래 돌 때가인데도 열심히 하니까 따라오네.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저래 머리가 좋은데도 맨날 거짓말하고 했나? 네! 일주일 뒤에 검사해보면 그대로 하고 있나? 말도 안 돼. 피하기만 피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누구 나이 때는 모른다 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 물론 선생님이 문제라서, 남이 문제라서, 선생님이 좀 안 했더라도 그래 하자 열심히 해보자 이래 좀 참 고마운데 중1이잖아 그죠? 유치원생처럼 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죠? 어. 그래서 나름 선생님 성격이 들어본 거야. 그래 못해주는 거지. 중1이라도 유치원생처럼 할 수 있어 하자 맨날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성격이 들어서 안 돼. 그럼 내가 네 왜 안 했어? 내가 일주일 타는데 왜 안 했어? 막 야단 쳤어. 그 선생님의 성격이야. 그럼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알아차려야 되고 그렇게 야단 맞더라도 지가 이겨내야 되죠. 상대방들이 이거 나는 하고 있는데 빈씨 친구들 못하네 바보네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죠. 그 남이 지한테 뭘 하든 말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말든 지가 그걸 먼저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가 안 하면서 남들이 막 눈치 주니까 지가 안 해놓고 남들이 눈치 주니까 주눅들.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고 주눅을 한두 번은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계속 들고 앉아있냐고. 나 거기 있어. 알겠습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응? 제가. 응?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봐야 돼요. 자, 자릿수 문제가 나왔지? 네. 어? 네. 자릿수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꼭 봐야 될게 여러분들. 10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 만약에 뭐 Y 이래 나타납니다. 그지? 네. 그래갖고 이거를 10으로 나타내 이런 문제가 한번 가르쳐줄게.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 알겠어? 네. 영상에도 있다. 네.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걸 찾아. 우리가 10 자 우리가 1이라는 숫자 있지? 네. 7이라고 하자. 이거 1의 자리 숫자지? 네. 그냥 7이야. 정계식으로 나타낼 뭐로 나타낼 거라고? 정계식. 앞으로 자릿수 문제가 나온다. 정계식으로 뭐로 나타내야 된다? 정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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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이라고 나왔지? 네. 이거는 10이 몇 개? 두 개. 두 개. 이해가 됐나? 그래서 이거는 10이 몇 개? 두 개. 10이 몇 개? 두 개. 더하기. 이건 1이 몇 개? 7개. 그래서 어머니 말하면 1이 7개.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나? 10이 2개, 1이 몇 개? 7개. 근데 곱하기는 안 해도 되지? 네. 그래서 2 곱하기 10 플러스 뭐 10. 27은 실제로 이거야. 이해가 됐나? 어? 이게 왜 중요하냐? 누가 만약에 어? 10의 자리 X, 1의 자리 Y. 어! 그래! 10의 자리, 1의 자리 X, Y. 와쇼! 이래 나타냈죠. 예를 들어서. 맞지? 네. 자, X, Y는 뭐예요? X 곱하기 Y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10의 자리, 1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10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7이다. 그럼 이거 2 곱하기 7, 얼만데? 15. 14야. 이게 맞나? 아니요. 틀렸지? 틀렸지? 네. 그래서 이래 나타내면 이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럼 10의 자리가 X라고 나왔지? 네. 적을 때는 그치? 네. 10의 자리가 X니까 10이 몇 개? X 10X 플러스 1이 몇 개? 네. 이해가 된다. 절대 이거 아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동영상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다 적어갖고 선생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라 라고 찾을 수 있는 그 해원의 질문 파트에 있다. 알겠어요? 잡아라. 네. 거기 영상 다 해놨다. 알겠지? 네. 그래도 그거 보고 온 뒤에 이게 기본이잖아. 그러고도 안 되면 사람 질문해야 되겠지. 지금 너희들 제대로 안 보고 있어. 지금 영상 토요일 동안에 앞에 영상들 혹시 쭉 가면서 아버지 내가 모르는 파트들 내가 안 본 거 제대로 한번 다 보고 알겠나? 요 근래에 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올려놓은 것들 중에 좋은 게 엄청 많다. 알겠어? 네. 그 전에 너무 쉬운 것들 빼고는 다 봐야 돼. 지금 요 자릿수 문제 꼭 찾아봐라. 네. 요거는 동영상에 팍 올려놨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알겠지? 네.